이장우 대전시장이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화되면서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과 의료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378개의 감염병 전담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나 8월 말까지 최대 522개 병상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코로나PCR 검사에 대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시청 남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시간을 23일부터 평일 공휴일 구분 없이 9시까지로 연장합니다. 넷째, 증상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동네 병원 또는 선별 진료소에서 신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5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4차 백신을 접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대전 시민들께서는 그간 수많은 방역 고비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다시 한번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개인 방역을 통해 가족과 자신, 이웃 등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